박승재 기자의 뉴스 와이. 자, 중부일보 백승재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중부일보 백승재입니다. 네. 자,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2천 명대를 넘어서는 등 정말 어두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인천에서 태권도 원로의 수술을 위해서 후배들이 헌혈에 동참해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다는 가슴 따뜻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백 기자님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인천의 한 태권도 원로가 판막 폐쇄 부전증 등으로 심장의 기능이 저하돼서 위급한 상황에 처하자 인천뿐만 아니라 타지역 태권도 후배들이 발벗고 나서서 헌혈을 해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소식이 전해지면서 따뜻한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네. 태권도 원로 이면옥 씨는 78세로 지난달 초쯤 인천시 미추홀구 관교동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숨을 쉬기가 어려워지는 등 호흡에 고통을 느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맞은 지 5일 정도 지난 시점으로 그는 안 좋았던 심장 상태가 이유인 것 같아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을 했지만 효과가 없자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판막 폐쇄 부전증과 부정맥, 폐부종 등의 병을 치료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예. 임 씨는 승모 판막 교체와 삼천 판막 성형, 폐속 물 제거 등의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자신과 같은 혈액 보유자 4명에서 5명 이상의 필요했습니다. 바로 AB 플러스형 필터 농축적 혈구와 혈소판 페레시스인데요. 예. 결국 태권도 후배들이 헌혈에 동참해서 임 씨의 수술을 도왔다는 내용입니다. AB형 그 혈액형을 또 구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 혈액 보유자를 확보한 그 과정이 또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네. 그 태권도 후배들이 어떻게 도운 겁니까? 임 씨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인천시 태권도협회와 인천시 부평구 태권도협회는 지역 내 태권도 선후배들을 상대로 임 씨와 같은 혈액형 보유자들을 수소문했습니다. 네. 이 혈액형은 극소수인 특성상 지역 내 태권도협회에서 이 혈액형의 보유자를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헌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고, 여성보다는 동성인 남성의 혈액이 필요했고, 직계가족은 혈액이 같아도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혈액 수급이 어려웠습니다. 예. 이 같은 상황에서 인천시 태권도협회에서 도장심사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광수 씨가 같은 혈액을 갖고 있어서 주저없이 혈액에 참여했습니다. 서 씨는 이면옥 관장은 평소 지역사회에서 태권도인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면서 평소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던 차에 소식을 듣고 헌혈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임 씨 가족에게는 그 서 씨의 헌혈이 또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기쁨, 또 감동의 순간이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혈액을 더 모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 혈액을 마련을 한 거죠? 임 씨의 아들인 재현 씨는 아버지와 같이 태권도기를 걷는 지역 내 태권도 도장 관장인데요. 네. 부평구 일신동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아버지는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주고 옆에서 지켜주는 큰 산과 같은 나무와 같은 존재인데, 임 씨는 재현 씨가 운영하는 태권도 도장에서 아이들에게 사자성어 등의 한자 수업을 통해 무도의 예와 효가 있어야 진정한 무도인이다라는 교훈을 일깨워주는 총관장으로 단순한 아버지를 넘어선 스승입니다. 이런 재현 씨의 애절한 마음과 서 씨의 도움이 태권도 선후배들에게 전해진 탓인지 헌혈 목표 인원수인 4-5명을 넘어서서 12명이 임 씨를 위해서 피를 뽑아주었습니다. 참 이런 코로나 시국에 헌혈을 하는 게 이게 참 이게 또 쉽지가 않을 텐데, 어떤 심정으로 행동에 나섰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그 추명호 씨는 부산시 용도구 태권도장 관장으로서 39세의 나이인데 지난 7일 헌혈을 마쳤습니다. 네. 추 씨는 평소 임재현 선배가 후배를 잘 이끌어주면서 항상 본보기가 되었다면서 임 선배 아버지가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당연히 도와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경기도 하남에선 임 씨와 일면식도 없는 유성준 씨가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나이도 26세로서 젊은데요. 예. 유 씨는 재현 씨의 대학교 선배인 오경환 씨가 운영하는 태권도 도장의 강사인데 네. 유 씨는 AB 플러스 혈액이 구하기 힘들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오 씨가 헌혈을 권유한 지난 7일 일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헌혈을 했습니다. 예. 유 씨는 그 자신도 AB 혈액형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피가 모자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최대한 도와주고 싶었다면서 이 일을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에는 나중에 후회가 될 것 같았다. 지금 이 순간이 나중에 태어날 아기에게 좋은 아버지이고 싶었다고 심정을 전했습니다. 참 고마운 분들이고요. 수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12명의 헌혈로 임 씨는 지난 16일 인천 세종병원에서 6시간에 걸쳐 무사히 수술을 마쳤습니다. 예. 임 씨는 이틀 뒤인 18일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앞으로 2주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추후 경과를 살펴보고 호전될 일만 남았습니다. 재현 씨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 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많이 베풀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또 마음 따뜻한 소식을 간만에 이렇게 또 접하니까 제 마음까지 좀 푸근해지는 것 같습니다, 기자님. 네. 계속 뭐 안 좋은 소식들만 전하다 보니까.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뉴스와이 백승재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